네, 아, 3프로 직원들이 먹는 대한젤미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쌀맛 좋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저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주겠습니다. 한 컵. 네, 그래서 배송란에 3프로 TV에서 봤다 하면 또 1kg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아, 이벤트 중인가요? 네, 이벤트 중입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시간 자, 미래에서 증권 진짜용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예. 네, 오늘도 바로 네. 저희 시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위주로 이제 약세로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가 0.83% 하락한 34,641, S&P 500이 1.26% 하락한 4,525포인트, 나스닥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2.26% 하락한 14,204.17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께서 어제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조금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주심을 악화하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비둘기파로 이제 보여지는 인물인데 네. 이번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매파. 발언의 수위가 좀 셌거든요. 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이 연준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FOMC가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빠른 대차제 조표 축소를 시작해야 된다. 체계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의원들도 이제 계속 뭐 매파적인 발언들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제 양적 긴축을 언급했다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온 부분이고요. 네. 그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이미 이제 5월 50bp 인상 확률을 80%까지 보고 있으니까 네. 거의 5월 달 50bp 인상 그러니까 0.5% 인상은 기정사실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블러드 형님께서 네? 너무 이제 완전히 점도표 위에다가 딱 찍으면서 저희들한테 공포심을 좀 줬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맥락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발언에 또 저희가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아직은 좀 그런 우려가 좀 남아 있나.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까지 3%까지 주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브레이너드 지명자의 얘기를 봤을 때는 연말까지 한 2% 정도까지는 예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2%라고 한다면은 5%를 두 번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25bp씩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일단 지금 방향성이 이제 위냐 아래냐 딱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어제 WTI 원유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1% 정도 하락해서 101.9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원유도 이제 100달러 밑으로 조금씩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밀 가격이 이제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밀 가격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이제 곡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작황 부진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도 이제 워낙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곡물입니다. 대부분 곡물들이 다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밀이 그렇고요. 네. 더 문제는 이제 파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지금 출하도 안 되지만 네. 앞으로 생산도 계속해서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농산물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중국 증시로 바로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청명절 휴장 이후에 약세로 출발했는데 오후에 반등 성공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이 0.02% 상승해서 끝났고 심천 종합도 0.01% 플러스 반전해서 끝났는데 홍콩 항셍 지수가 2% 이상 하락하면서 7,5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하이가 지금 무기한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18,000명인가요? 네. 상하이가 일간 신규 확진자가 지금 13,354명. 예. 그러니까 상하이가 이제 뭐 테슬라 공장도 있고 뭐 상당히 이제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문제 상당히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여기에 좀 촉각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같고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그동안 이제 청명절 날씨도 좋았던 이 기간 동안 여행객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 대비해서 26%가 하락을 했고요. 여행 관련 수지도 30% 하락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내수 부분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도 뭐 5.1% 예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내외적인 부담감, 네. 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 조금 더 서둘러서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네. 시장에서 이제 그런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은 뭐 다행히 이제 지수가 이제 한번 크게 하락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반등은 하는 모습이니까, 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특징주 트위터를 또 빼놓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50.98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장중 한때 9%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파라그 아그왈, 그 트위터 CEO죠. 이분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사회 합류가 이제 어떤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일종의 이제 립서비스를, 네. 했는데, 그 트위터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SN 업체들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상승은 못했는데, 네, 네. UBS에서 투자 의견을 이제 매수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7% 상향. 7%. 아, 예. 야, 아, 충분합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네.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주 힘이 막 드네. 거액을 투자하셨다는데. 네, 네. 스냅에 대해서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언급하면서, 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종목들이 다 이제 그동안 주가 조정이 상당히 컸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매수 의견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반갑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부분 하락을 하는 와중에 카니발, 크루즈 업체죠. 카니발이 이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약이 들어왔다. 예, 뭐 지금 다들 굉장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될 건데, 올해 뭐 올해지만은 내년에가 이제 실적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카니발 회사가 가진 크루즈석이 전체 23척인데 지금 22척이 이제 운항 중이고, 네. 운항을 재개를 했고요. 남은 한 척도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재개가 되니까 말 그대로 풀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그 리오프닝 주 할 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좀 쉬운데, 한국에서는 이제 크루즈라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업죠, 일단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이라는 업체는 알아도 이 리오프닝 주로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까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뭐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들어가기가. 맞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요. 100년이 넘고 이제 전통이 있고 큰 회사거든요. 예. 뭐 이런 카니발이라든지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라든지 미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크루즈 업체들이 있고요. 와, 최근에는 그래도 한국에서도 조금씩 이런 크루즈 여행을 경험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위에서 봐도. 네. 예.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여가에 대한 소비라든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경제학 이론에서 심플하잖아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언제 내려가냐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면 가격은 다시 균형을 맞춰서 적정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루즈라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건데, 그 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크루즈선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공급이 나오기까지 2-3년, 3-4년의 딜레이가 있을 건데, 그 기간 동안은 기존의 독점 브랜드들이 높은 가격으로
폭발적인 마진을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수요가 폭증할 때 공급이 바로 대응된 것들은 마진을 별로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상승에 의한 마진은 되게 짧게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크루저 같은 건 공급은 되게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증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해외여행의 꿈으로 크루저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 많이 있을 그렇죠. 거고 그들의 수요가 폭발했을 때 그 공급을 못 맞춰주는 렉이 걸리는 겁니다. 그 렉이 길수록 초과 수익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게 포인트고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업종은 요럴 때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요게 포인트죠. 정말. 사실 최파고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리오프닝 주라고 뭉퉁그려 얘기는 하지만은 업종별로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이런 크루즈 업체가 다르고 항공주가 다르고 호텔 업종은 또 다릅니다. 뭐 대표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업체들은 이미 2019년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걸 다 올라왔는데 네.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많이 빠져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업체별로 어떤 특성이 다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유,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가 또 재역전했다고요? 예,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역전이 됐는데 어제 다시 10년물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재차 역전이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화가 됐는데 왜 주가가 빠진 거지? 원래는 역전이 돼야 안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까 그 누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네. 라엘 브레이너스. 브레이너드. 월요일 날 장 팀장님이 이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네. 이 금리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이세요. 금리 역전이 되면 뭐 안 좋다 얘기는 듣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이 부분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인과관계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세요. 금리가 역전돼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죠. 경기가 안 좋거나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고 거기에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역전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금리 역전이 일어났어요. 주가가 빠질까요? 안 빠지죠. 빠지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팩트는 경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와 지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많이 다르다는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역전이 된 거는 과거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 원인이 다르다면 단순히 결과도 같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박 선생님이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네. 10억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주식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일단 이거를 예금을 넣자. 은행을 가세요. 네. 뭐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않습니까? 네. 뭐 3년짜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예금을 뭐 1%를 준다 뭐 3년짜리는 2%를 준다고 해요. 이제 고민을 하시죠. 이제 뭘 할까? 1년짜리 할까? 3년짜리 할까? 근데 어느 날 가니까 1년짜리는 1% 준다는데 3년짜리는 1%를 안 준대요. 0.8%를 준대요. 뭐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게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인데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3년짜리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보다 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금리를 적게 받으면서 3년짜리를 선택할까요? 딱히 돈을 굴릴 데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식에 넣어봤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부동산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일단은 안전한 예금에다 묶어놓자. 네. 시간에 대한 이제 가치가 좀 이제 아래로 보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네. 장기물에 더 몰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인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게 금리 역전이 된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70년대 이후에 8번의 경기 침체 이전에 금리 역전은 모두 일어났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인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미국 글로벌 IB들은 연관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차이가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거 장 팀장님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페드에서 얘기하는 2% 갈 것입니다. 2.5 뭐 블러드 형님의 3%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2% 갈까 2.5 갈까 3% 갈까 이 정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5년도 2000년 초반만 해도 미국 금리는 5% 6%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5% 6%를 갈 것이라고 예상은 아무도 안 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대 심리가 2% 2.5% 이런데 장기 금리가 그럼 2%를 넘어서 3% 3%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기대치 자체가 낮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어려운 구조죠. 막혀 있는 구조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바로 반응을 해요. 3개월짜리, 2년짜리는. 그러니까 이쪽은 올라가는데 뒤에 있는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경기 침체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큰 부분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이 이제 왜곡이 돼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현재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단기 금리를 굉장히 자극한 거예요. 어. 예,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가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심하니까 단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례가 과거 오일 쇼크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례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오일 그렇죠. 유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200bp 그러니까 2% 이상의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금리를 왜곡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금리 역전 자체가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은 아닌 거고요.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주시해야 될 부분 예. 핵심은 실적이죠. 실적과 경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기 위한 근본 원인은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진 않는다. 경기 침체의 모습 안 보이고 고용률은 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지금 아, 금리가 역전됐다고 이제 단순히 뭐 올해 말 내년에 금리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왜냐 상관관계가 너무 작아진 겁니다. 예.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더 확실한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국 경기 침 그 기업의 실적 그리고 고용률 같은 더 직접적인 어떤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월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어떤 반등이고 계속적으로 좀 베어마켓이 좀 계속 진행할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떤 큰 바닥은 지난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한 달 보름 정도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폭만 보자면 거의 역대급일 정도로 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힘겨루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지금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뭐 변수는 몇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종전 협상이 일어난다. 주가는 위로 바로 점프를 할 거고요. 뭐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푸틴이 뭔가 또 이상한 짓을 벌인다. 뭐 확전이 일어난다. 그럼 주가는 아래쪽으로 벌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 예정돼 있거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나 아래로 크게 변호성이 작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방향성을 보고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와야지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이제 금리 인상 속도나 인플레이션 같은 걸 봤을 때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랠리가 있으려면은 단기 저점은 확인됐지만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우크라이나 쪽 부분이 이제 휴전이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가 제일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는 없는 상황 같아요. 예. 뭐 비관을 하기에는 경기 지표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전쟁도 뭐 일어나서는 일이 또 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끝은 보이는 듯하고 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하니까 뭔가가 이런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느긋한 자세로 투자를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좋은 주식을 이제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자 그런 의지로 이제 시장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빠진 종목을 괜찮은 종목을 좀 가져가가는 조금씩. 네. 그런. 예. 네. 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금 지루하거나 힘든 시장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은 빨리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좀 지루하죠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수익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최근에 낙폭 과대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또 다른 종목. 네, 이제 하나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 이제 제가 눈여겨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아, 그 언급하면 또 욕 먹을 것 같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또 뵙겠네요. 예,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황. 네,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진짜용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